유은길입니다. 창조 경제 시대의 정보통신 기술과 더불어 주목받는 것이 바로 과학 기술입니다. 정부가 기초 과학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기후 문제 등 국제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나라도 한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한국. 국내에선 기초과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외에선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등 글로벌 ICT 산업을 선도하는 리딩 기업을 키워낸 나라에서 기초과학연구에 힘을 실는다고 하니 곳곳에서 러브콜을 보내며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과학연구원 두 곳으로부터 업무 협약을 제안받았습니다. 2년째 기초과학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오세정 원장은 해외과학계가 우리나라의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주로 이제 이 상업 제품, 뭐 IT 제품이나 뭐 TV나 이런 것 때문에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처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보완하겠다고 한국이 기초과학에다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한국이 워낙 또 빨리 모든 일을 이뤄내니까 관심이 있고. 특히 창조경제 기조와 맞물려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연구원들은 생명과학은 물론 기후, 환경변화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e have common challenges we share. For instance, aging of society, climate change. And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You want to develop basic science. We want in France to develop applied science and transfer to market, which makes our partnership more easy to, because it's a win-win partnership. 오세정 원장은 기초과학이야말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강조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과학기술을 많이 했지만 주로 응용개발 기술을 해서 선진국이 하는 거를 보고 그거를 우리가 약간 좀 개선을 하거나 하는 걸 방향으로 갔는데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가 좀 한계가 있고 우리가 남이 안한 거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창조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창의성인데 창의성을 제일 많이 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이 창조 경제의 그 밑그림이 되는 밑받침이 되는 게 바로 기초 과학입니다. 다른 정부 출연연구원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기초과학연구원이 창조경제 실현의 1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나라 과학이 과거에 그 남을 쫓아가는 입장에서 앞서가는 입장으로 1등이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커다란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초과학연구원이 그거를 처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고 싶어서 연구원이 되고자 합니다. 하늘을 날고 달나라에 가고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실현하는 힘을 가진 기초과학. 창의력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1호 노벨상이라는 결실까지 맺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한국경제TV 최주연입니다.